저희 지금 마감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 아니면 그냥 빨리 고르실래요? 뭐, 좀만 늦게 퇴근하면 되죠? 이걸로 주시겠어요? 어, 민트 초코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생일이에요? 네. 누구요? 제가 받으시는 분에 따라서 케이크 포장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 포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포장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남자친구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가족? 아니면 친구? 제 생일인데요. 에? 대박! 오늘이 너 생일이야? 네? 아, 장욱주 나 기억 안 나? 유아중학교 2학년 7반 최민이. 와, 나 너무 신기해. 아니 어떻게 생일날 딱 만나지?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 무슨 일해? 나? 어, 너. 나는 뭐 그냥 이것저것 해. 이것저것 뭐? 나는 해외 업체에서 일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개발 나가면 VIP들 경호도 하고 경비도 서고 그런 일이야. 오, 멋있다. 그럼 막 보디가드 킬러 이런 건가? 아니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너는? 나? 나 발레해. 발레리나야? 사랑하는 옥주에 생일 축하합니다. 와! 근데 너 민초파야? 민초가 뭐야? 민초 몰라? 민초 초코. 아, 알지. 근데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럼 이 케이크 왜 골랐어? 이거는 너가 빨리 퇴근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있는 것 중 가장 무난한 걸로 골랐지. 야, 그게 뭐야. 그건 그 멋진 케이크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아, 근데 그 중에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기도 했고. 이거 아니지 않냐? 나가자. 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 뭐야, 웃어야지. 하나, 둘, 셋. 모를걸? 나만 아는 비밀 장소야. 아, 옛날엔 기차 타고 맨날 왔는데. 넌 원래 바다를 좋아해? 너 내가 말 안 했어? 나 다음 생에는 물고기로 태어날 거라고. 지금 물고기가 못 돼서 발레 하는 거고. 굳이 물고기로 다시 태어난다고?
굳이? 나는 이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물고기라고 생각해. 아, 미쳤다. 옥주야, 봐봐. 얼마나 자유로워? 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살아있다기보단 오히려 죽어가는 느낌이었어. 근데 그날 딱 너 만나고 사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처음으로 느꼈어.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 에휴, 미친년. 응? 죽긴 왜 죽어. 제대로 발레 좀 배워보려고. 너 생일 축하 못 해줄 것 같아서 미리 선물 주는 거야?